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극적으로 행복하고 누군가에게는 극적으로 좀 어두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중국산 NFT 배터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보조금을 조금 삭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들, 그런 예정 사항들을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사 이익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아침부터 우리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어제까지는 슬펐는데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니까 또 웃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초강세였으나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누군가는 극적으로 좀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정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면 또 특정 섹터가 잘 가다가도 드라마틱하게 폭포수처럼 꼬꾸라지는 이런 신속게임이 계속 1월달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떤 테마를 어떤 타이밍에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815포인트의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니까요.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40에서 850포인트 영역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저항을 우리 코스닥 지수가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좀 니케이 나스닥 신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네, 88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1월 3일부터 이제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 어제와 오늘 우리 증시에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1월달 시속게임이 결국에 다시 어떤 테마주가 또 승자로 다음 주에 또 거듭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체크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무너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를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제가 우리 빅머니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빅머니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고형 종목을 이제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상승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무너지면서 동 종목이 어제 15% 급등했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20개월 만에 저항을 돌파한 우리 17,350원 그리고 짧게는 18,000원 가격을 기준선 그리고 손절 잡고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로 다시 한번 물량 모아 가시는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영 다시 한번 또 진입하는 전략으로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